네, 안녕하세요. 레이몬킴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광둥이나 홍콩식 요리를 하고 있는데 이 거유해놓은 닭고기 가슴살이에요. 네. 오늘 뭘 할 거냐면 그래서 이 거유해놓은 닭고기 가슴살을 가지고 저 예전에 학생 때 많이 먹었던 거예요. 돈이 많이 없을 때 중국집에 가서 가장 많이 시키죠. 페퍼치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강입니다. 편으로 뭐 이렇게 반톨 정도? 다지지 않으셔도 돼요. 골라내고 드실 거면. 근데 저는 골라내는 거 못하게 하려고 다 다져버려요. 마늘 한, 큰 거 한 네 알 정도? 쪽파를 넣으면 좋은데 쪽파는 요즘 너무 비싸더라고. 그 다음에 샐러리. 저는 좋아하는데 우리 집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피망. 아, 이게 이제 문제의 피망이에요. 왜 문제의 피망이냐면 야, 나 어렸을 때 어딜 가나 피망이 중국 요리에 피망이 반이야. 피망의 맛있음을 몰랐던 시절에는 되게 싫어했는데 요즘은 없어서 못 먹지. 짱구가 제일 싫어하잖아요, 피망. 아, 대체 짱구 바보. 피망이 얼마나 아삭아삭하고 맛있는데. 파프리카보다 난 더 맛있어. 파프리카는 껍질이 너무 두꺼워. 이렇게 식재료가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소스를 먼저 만들어 놓을게요. 소스 쉬워요. 볼 하나 가지고 오시고 간장. 간장 두 큰술 정도. 전분을 한 두 큰술 정도 넣어줍니다. 식초 두 큰술. 굴소스도 두 큰술 정도. 자, 이제 맛이 없을 수 없는 소스가 완성이 됐어. 여기다가 치킨 파우더 갖고 계시다면 치킨 파우더 넣으시고요. 이거 미원을 넣으시든지 치킨 스톡을 넣으시든지 둘 다 넣으셔도 되고요. 근데 보통 집에 이거 없잖아. 다시다는 아니야. 비추야. 다시다는 너무 그래. 저는 치킨 스톡 넣을게요. 아, 몰라. 그리고 미원 조금 더 넣어. 여기 물 두 큰술만 줄래. 저희 이제 김배우를 감독을 만들던 것도 이제 스텝으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당신 팬들이 나 욕한다 이제. 팬 없어. 친구들이야. 자, 나도 팬인데. 소스 만들어 놨고요. 자, 중국 요리답게 너무 금방 해요. 중식의 매력이지. 지금 올리브오일 사용했는데 뭐 일반 식용유 사용하세요. 마늘하고 생강 넣었던 겁니다. 이건 뭐 그냥 집에서도 따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페퍼치킨이기 때문에 후추를 많이 넣어야 돼요 나중에. 그런데 저희는 아무래도 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넣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양파. 뭐 불만 내시려면 여기다 이제 토치 같은 거 쏘세요. 자, 이제 샐러리. 제가 좋아하는 샐러리하고 피망 같이 넣습니다. 이대로 먹으면 이제 엄마들의 워너비 채소볶음. 닭고기는 거유를 해놓은 상태라서 익혀놓은 상태잖아요. 제일 나중에 넣으셔도 돼요. 프로페셔널한 주방에서 사용하는 웍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고온으로 확 올라가지가 않아서 채소를 익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닭고기 넣어주시고요. 이제 후추 넣습니다. 많이 라고는 하지만 더 넣어야 되는데 이제 좀 그만 넣을게요. 만들어 놓은 소스를 쫙 뿌리시고 전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빨리 굳어요. 야, 이거지. 완성됐습니다. 짜라. 짜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저희가 다 모았습니다. 그냥 먹어봐. 이마가 좀 아팠어요. 네, 그럼 아파. 먹어보겠습니다. 난 피망이 너무 좋아. 맛있어? 캐나다 생각나? 근데 여기에다가는 피망을 같이 먹으면 맛있지. 맛 괜찮아요? 근데 되게 새콤하다. 식초. 근데 지금 이거한테는 너무 짱. 오. 큰일이야. 밥 줄까? 이거 원래 밥이랑 먹는 거야. 맞아. 밥을 조금 갖다가 먹어야 돼. 누아가 정확하게 한 말이야. 맛있어요. 밥. 나 지금 먹었어. 기운이 떨어져서 또. 거기다가 고기만 먹은 거야. 먹던 게 있어. 밥이랑 먹으니까 아예 딱 맞네. 근데 닭가슴살인데 진짜 하나도 안 퍽퍽. 밥이랑 먹어야 돼?
여기에 들어간 피망은 맛있구려. 너무 맛있다니까. 자, 그럼 저희는 이걸 그냥 저녁으로 먹도록 하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알림 설정!